전동 킥보드에 육각볼트 빠가난 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빠가나서 육각렌치로 아무리 돌려도 풀리지가 않네요.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 방법을 생각했습니다.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기로 일자 드라이브 같은 걸로 딱 꽂아가지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잘 돼야 되는데 이렇게 딱 대고 망치가 없어가지고 뺀지로 한번 뺀지로 한번 때려볼게요. 얼마나 세게 놔둘래? 여기 보시면 육각렌치 양옆으로 이렇게 드릴로 해가지고 구멍을 두 개 뚫어줍니다. 너무 깊이 말고. 그리고 일자 드라이버, 얇은 일자 드라이버가 살짝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꽂아주고 한번 열어볼게요. 열 때는 구멍이 두 개이기 때문에 여기 하나 꽂고 양쪽에 두 개 이렇게 딱 꽂아줍니다. 이렇게. 자, 보이시죠? 하나 꽂고, 자, 두 개를 딱 꽂은 다음에, 뺀지 같은 걸로 꽂고 돌려줍니다. 양쪽에 일자 드라이브, 이거 딱 잡아주기 때문에 힘이 딱 실리거든요. 그래서 알겠습니다. 아우, 힘들게 돌아왔네. 겨우 풀었네. 겨우 풀어서. 잘 들어가네. 실수 들어가네. 아까 구멍 하나 뚫어가지고 구멍 하나만 뚫어가지고 내가 망치로 이렇게 여기 막 때렸거든요. 이렇게 아무래도 안 풀리는 거예요. 그래서 고민 하다가 구멍 두 개 뚫어가지고 이렇게 딱 대고 드라이브로 이렇게 뺀지 돌리니까 아예 좀 풀리네. 잘 들어가네. 아. 됐다. 아. 힘드네요. 힘들어. 겨우 풀었네.